일단 타이틀곡 360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기 전에 우리 원원 멤버였던 재환 씨가 선물해준 노래인 이상해라는 곡이 담겨있다라고 하셨는데 사실 첫 번째 미니 앨범에도 우리 이대희 군이 선물했던 020라는 곡이 있었잖아요. 네, 네. 맞아요. 어때요? 이번에는 김재환 씨와 함께 작업을 했는데 우리 이대희 군과 작업할 때랑 김재환 씨랑 작업할 때랑 느낌이 네. 어떻게 달랐나요? 궁금하네요. 대략 느낌은 비슷했던 것 같아요. 네, 되게 테이크를 많이 받은 편이고 근데 되게 항상 그냥 꼭 제가 아는 사람들한테 받은 곡은 되게 느낌이 색달라요. 뭔가 다른 곡들도 다 좋지만 뭔가 느낌이 앉아서 이렇게 디렉을 보고 제가 안에서 녹음실에서 녹음을 하면 되게 느낌이 되게 이상해요. 네, 되게 이상한 느낌이고 곡 제목처럼 이상했군요. 그날의 네. 분위기도 느낌이 이상했습니다. 예, 느낌이. 네. 예. 일단 음악적으로 또 소통을 할 수 있고 또 다시 만나서 뭔가 밥도 먹고 이럴 수 있다는 게 너무 기쁘고 또 이렇게 서로 아티스트만의 그런 이미지가 있다고 네, 스타일이 또 있다고 생각을 해서 네, 또 재환이 형과 그리고 대위의 곡을 저희 앨범에 담을 수 있다는 게 정말 좋은 의미인 것 같아요. 네. 그때 그 이대희 군이랑 같이 작업했을 때 이대희 군이 좀 확실한 스타일이라고 얘기하셨었잖아요. 네, 예. 맞아요. 우리 김재환 씨도 이대희 씨 못지 않았군요. 누가 더 좀 확실하고 꼼꼼한 스타일인지 여쭤봐도 될까요? 네. 아, 생각에 잠긴 우리 지훈 씨. 예. 아, 저는 대위였던 것 같아요. 아, 네, 그렇군요. 대위가 너무 확실한 스타일이에요. 예. 네. 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네. 이상해라는 곡도 너무나 기대가 많이 되고요. 일단 그러면 조금 전에 선보여 주신 타이틀곡 360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소개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곡인지,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싶으셨는지. 예. 저에게 쏟아지는 그런 스포트라이트와 그리고 또 저만의 가진 그 장점과 매력을 표현한 뭔가 자신감을 표현한 곡입니다. 그래서 되게 강한 느낌의 그런 섹시함을 보여주는 곡인 것 같습니다. 네. 360도 예. 그렇습니다. 어느 방향, 어느 각도에서 바라보셔도 뭐 자신 있다. 예. 네, 다방면에서 봐도 뭐 섹시하다, 뭐 자신이 있다. 예. 라는 네 그런. 좋습니다. 곡입니다. 자신감과 자부심이 예, 느껴지는 그런 곡일 것 같습니다. 뭐 그리고 지훈 씨 정도 비주얼이면은 예, 자부심을 느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아, 예. 최고의 얼굴 감사합니다. 맛집 박지훈 씨와 지금 함께하고 계시고요.